이번에 다레니모 제품이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로 나왔습니다. 원래 또 제가 하고 싶었었던 거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그동안에 시즌을 뭐 SS 시즌이다, FW 시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뭐 브랜드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만 들면 뭔가 시즌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또 너무 많이 만들기에는 리스크가 항상 작용을 하고 뭐 판매가 엄청 잘 되는 브랜드들이라면 사실 브랜드 네임으로서 끌고 갈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 뭐 특히나 저처럼 샵을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에는 좀 비교적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여러모로 생각을 하면서 2024년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던 것들은 제품을 시즌별로 만들기보다는 일단 스탠다드 아이템으로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또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나도 흥미를 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떤 게 있었나 꼭 분위기가 100%잘 어울리지 않더라도 하나하나 아이템에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뭉쳐지면서 결론은 다레니모라고 하는 브랜드의 스탠다드 라인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다 어우러져서 입었을 때 멋진 옷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즌을 준비했고 지금 앞으로도 다레니모는 시즌 상품도 분명히 조금 조금씩은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이런 식으로 드랍 형식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다레니모의 척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다레니모의 지금의 위치에 맞는 걸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복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흔히 얘기하는 복각 브랜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처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023년도 이후로 수주회라는 걸 하지 않았고 꾸준히 제가 1년 전에 제품을 만들어서 1년 후에 발매를 하고 세계 각국의 뭐 많은 곳은 아니지만 영국, 이탈리아, 일본, 뭐 대만 이렇게 수출도 하면서 꼭 수주회를 해야 됐던만 하는 좀 그런 환경들이었고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사실 다레니모라는 브랜드가 저희 매장에서 어떤 분들은 PB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브랜드들은 또 아예 저희 매장이랑 관계 있는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제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 브랜드를 이끌어 왔는지도 알고 계실 텐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상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좀 욕구 해소용 어떤 그런 브랜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전공을 패션을 했기 때문에 브랜드를 꼭 운영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초반부터는 다른 샵들한테 오더를 받지 않고 저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인트를 쌓아 나가듯이 만들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트렌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리고 내가 정말 다레니모의 최초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 캡슐 컬렉션 개념으로 하나씩 매달 하나씩 조금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기반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브랜드가 다시 되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다레니모 제품들이 2024년도 초반부터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라이프 오브 강민의 김강민입니다. 매장 운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았고 또 어떤 영상 뭔가 마지막 영상 이후로 제가 바빴던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것저것 시기적으로 내가 뭘 찍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들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영상 촬영이 미뤄지고 또뭐 영상 찍으시는 분들 너무 아시겠지만 찍는 것보다 편집하는 게 귀찮아서 사실은 좀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안 찍었었고요.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약두달 전쯤에 제가 올렸었던 것 같고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서는 건 거의 이제 세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뭐첫 번째 영상을 어떤 걸로 찍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역시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되게 끝까지 뭔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오랫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 브랜드인 다레니모의 요번에 나온 제품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주변에서도 좀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소개 영상으로 영상 업로드를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끼게 됐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게 될지 뭐 아니면 지금처럼 또 이렇게 정적인 영상을 찍게 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영상적으로도 조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이제 좀 있으면 FW 시작이니까 사실 찍을 컨텐츠는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무래도 저희 매장 특성상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 특성상 재미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게 또 모두에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좋아해 주시는 소수의 분들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뭐 그런 매니악한 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성격상 막 센 얘기는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나 옷 얘기들 좀 많이 하면서 이 유튜브를 다시 또 좀 한번 시작해보고자 생각해서 카메라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두 달 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뭐 시작을 하는, 뭐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겠지만 다시 찍게 된 계기가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레니모의 제품이 어느 정도 제품이 완성되고 샘플 단계에서 찍는 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품 발매를 하고 나서 찍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한 두 달, 세 달 정도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품이 발매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하나 두 개에다가 뭔가 집중을 해서 딱 만들고 나니까 고객님들도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레니모 제품은 올드맨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올드맨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는데요. 뭐 올드맨이라는 단어 딱 듣자마자 아시겠지만 제품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은 오랫동안 뭔가 젊었을 때 일할 때 입었었던 옷들이라든지 젊었을 때 편하게 입고자 해서 샀던 옷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같이 나이를 먹고 옷과 같이 나이를 먹고 해지고 낡고 뭔가 색이 빠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번 해보고자 했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이름으로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올드맨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서 올드맨 티셔츠 그리고 올드맨 페인터 팬츠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됐고요. 또 추가로 올드맨이라는 단어가 안 붙은 벌룬 팬츠가 있는데 저희 기존에 원래 벌룬 팬츠 많이들 보시잖아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다레니모에서 꾸준하게 판매했었던 그 패턴을 그대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올드맨 페인터 팬츠의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워싱감만 그대로 가져고 간 벌룬 팬츠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발매가 됐고 이 이후로는 FW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발매를 될 예정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냥 뭐 시즌이 있고 한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재발매가 되고 내후년에도 재발매가 되는 꾸준한 상품으로서 좀 보여주고자 해서 그냥 스탠다드 아이템 다레니모는 이 제품을 계속 팔아왔어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고 약간의 변주들을 통해서 뭐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상품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 때 되게 집중해서 만들고 있고요.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레니모 제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올드맨 티셔츠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차콜 컬러고 사이즈는 이 사이즈. 저는 샘플을 제 사이즈로 만들고요. 보통 이게 중간 사이즈, 1, 2, 3 사이즈 중에 중간 사이즈를 만들고 위, 아래로 사이즈를 좀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게 지금 차콜 컬러고 지금 요 삭스 컬러 같은 컬러가 있고 그린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사이즈. 사이즈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큰 사이즈이면서 이 사이즈감에 비해서 기장감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요. 만세를 했을 때 뭔가 이 가슴폭이 큰 옷들은 만세를 하면 올라가거든요. 옷이 같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크다 보니까 올라가는 편인데 뭐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장감으로 맞추는 거에 집중을 했었고 사실 이 제품은 2000몇 년도지? 17년, 18년도쯤에 제가 다레니모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만들었었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 제품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디테일적으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목 부분, 시보리 부분에 이런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데미지를 주었고, 소매 끝선하고 밑단 부분에도 오래 입어서 터진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건 제가 10년 이상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낡아가는 과정, 제 애착 티셔츠 같은 건데, 낡아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정말 이런 디테일들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볍게 그냥 다른 소재를 사용한 패치워크가 붙어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한 디테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는 화이트로 만들어서 전부 다 염색을 이제 가먼츠 다잉이라고 하죠. 완성된 이후에 염색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워싱감을 줬다기보다 자연스럽게 염색을 하면서 워싱감이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된 제품들 같은 경우 그 이후로 색이 빠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은데, 이런 가먼츠 다잉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앞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훨씬 더 일반 소재들보다 빨리 빠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빈티지한 느낌들을 좋아하시고, 많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햇빛에 많이 노출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 선페이딩이 된다든지 아니면 색이 좀 바랜다든지 이런 것들로 나만의 티셔츠의 느낌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티셔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올드맨 페인터 팬츠이고, 컬러는 두 가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블루 컬러랑, 이건 머드 컬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약간 뭐 사막 색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색깔 차이가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페인터 팬츠 형식으로 만들어서, 앞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지퍼플라이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고객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버튼플라이 불편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갖고, 페인터 팬츠들은 지퍼플라이가 많아요. 그래서 지퍼플라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워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이제 생각을 해서 디자인한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좀 보시기 어려운 듯한 스프레드 형식의 워싱감을 주었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트더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빈티지한 어떤 그런 워싱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제 옆부분에 주머니 부분에 트더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워크팬츠를 요즘에 다들 많이들 입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워크팬츠 워낙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워크팬츠의 단점이랄까요, 딱딱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고, 특히나 새 상품 같은 경우에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입다 보니까 허리 부분이나 이런데 벨트를 안 하던 벨트를 하던 원단에 쓸려가지고 허리 부분에 상처가 나거나 조금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 굉장히 좀 부드러운 원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데님 원단이 빳빳한 편이긴 했는데, 워싱을 엄청나게 많이 돌려서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상 뭐 삭게 만든 거죠. 거의 삭게 만들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페인터 팬츠의 특징인 옆부분에 이런 스트랩이라든지 앞부분에 더블리 표현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일반 워크 팬츠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디테일을 집어넣었고, 대신에 허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이게 입어보시는 분들 중에 반품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사신 분들은 이제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반품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실루엣을 유지를 하면서 앞부분 턱을 안 주고 싶었어요. 원래 페인터 팬츠는 턱이 없기 때문에, 해서 허리가 조금 크게 나오는 편인데, 벨트를 착용하시고 착용해라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또 페인터 팬츠 뭔가 요즘에 이제 캔버스 소재로 된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일반 데님 소재로 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선택한 데님 원단 같은 경우에는 세로줄로 가는 슬라브가 되어 있는 그런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데님 페인터 팬츠랑은 다르게 입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냥 워싱만 되어 있는 올드맨 페인터 팬츠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블루 컬러의 어떤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의 페인트가 조금 조금씩 묻어져 있는, 페인트를 하다가 묻힌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페인터 팬츠 두 가지가 발매가 됐고요. 이거는 제가 핸드워크로 하나씩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씩의 제품마다 차이점은 있으실 거고, 지금 블루 톤은 블루의 화이트고,
네, 머드 컬러는 이제 흰색이랄까 베이지 컬러에 위에다 골드 컬러를 입혀서 약간의 광택감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거는 다 이제 입으시다 보면은 약간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심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저도 지금 샘플 만들어서 계속 입고 있는 건데도 떨어짐이 없고, 흔히 뭐 이런 거좀 묻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묻어나는 소재는 아닙니다. 묻어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손에 전혀 묻어나지 않는 그런 좀 염료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추 부분에도 페인트를 칠해놨기 때문에 뭐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좀 나만의 디테일이랄까요? 나 혼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맨 팬츠가 아닌 그 벌룬 팬츠도 있는데 그건 오늘 올드맨 뭐 그런 시리즈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사진만 보셔도 실루엣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실루엣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장에 직접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충분히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편하게 또 구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또좀 빨리 간것 같고 요즘 되게 바빠요. 매장도 되게 바쁘고 저도 바쁘고 저희 직원들도 바쁘고 서머라이프 그리고 뭐 다랭이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머라이프가 올해 마지막까지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뭔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